그 언니네 집에 데리고 갔어. 민지. 근데 친해지고 싶은데 너무 낯을 가리고 수경이 적극적이지 않고 막 수기도 의외로 낯가리잖아. 그럼.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수경이네 집에는 있고 싶어서 너무 편하고. 그래서 언니네 언니가 잘 때 나는 이제 일어나. 오케이. 보고 싶어 수경이한테. 그럼 수경이가 전화 오면은 안 받아. 아, 어? 아, 예. 네, 안 받았어 나도. 아, 나는 왜냐면 어쩌자 손가락끼리 산대지하면서 난 안 가리던데. 누구? 아, 손이 많이 떨렸어. 나도 손 떨려서 여기 지금 방금 주머니 찢었어. 강의는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 여기서도 아니고 우대카도 항상 좀 많이 뜨는 걸로 유명하다. 어,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채널 돌리다가 노래하는 거 봤는데 노래도 이렇게 막 떨다가 이렇게 너무 떨리니까 이 왼손이 잡았어 이렇게 손을. 아 진짜 왜 그래 떨는 거야? 이해해줘. 아니 그냥 긴장이 너무너무 돼. 어, 진짜? 오늘도 어때 떨려? 지금 여기 학교라서 좀 편해. 나 편해. 합격 많이 학교에서 데뷔해가지고. 그치. 맞아. 학교 뭐 여고 학교. 뭐 근데 여기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왜 물어? 여기는 낯 이렇게 많이 가리면 못 와. 여기 너도 다 가리는 것 같은데? 나? 어. 좀 가려. 내가 같이 알아본다. 머리 난 엄청 가려. 여자 최강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아. 낯설지 않았어. 얘는 이겨냈어. 쉽지 않아. 나훈이는 이겨냈지. 아니 이겨냈는데도 귀가 빨개지네. 나훈이는 어쩔 수 없지. 아니, 진짜 내가 영광이네. 진짜 난 진짜 많이 가린다. 진짜 많이 가려. 왜? 벨트도 안 했어. 벨트 하고 오지. 아니 문석이도 안 했어. 그리고 바지를 너무 끌어올린다 이가. 얘한테 맞는 교복이 없었어. 아니, 다리가 길어서. 아, 다리가 길구나. 이 바지 승훈이 형이 입었으면 예뻤을 텐데. 모델 아니야 모델. 야, 영광이 너 키 몇인데? 나 정확하게는 189점. 얘기도 하지 마라. 우리 2m 우리 반에 네가 오늘 키 얘기해. 2m 넘어. 180이야. 안지키다 안지키. 안지나 전화 몰라. 제 생각보다 189점 뭐 몇 이러는 거 보니까 190이야. 190 넘어. 아니 넘진 않아요. 내려? 아, 넘진 않아요. 별명. 아 맞아 맞아. 아, 체감도 오래된 거지. 체동. 아니 근데 광희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야? 관리 지금 신경 많이 쓰거든. 나? 아니 영철이. 아 너 관리해? 너 관리해? 나 어제 마사지 받고 왔어. 녹화 전날이니까. 아 그래? 얼굴 생긴 게 동안. 그냥 턱이 짧고 인중이 짧으면 좀 아, 그래. 약간 동안 상이라고 그래. 아니 근데 지난 세기 동안이면 좀 불편한 것도 있어? 그래도 함부로 그래? 이제 반말을 그냥 보자마자 어, 야 강희 어, 그래 강희 강희 이런 동생인 식으로. 줄 알고. 예전에 근데 김우선 씨가 이제 어, 너 몇 살이니? 이런 적 있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했어? 동갑이요. 동갑이요? 아, 지선이가? 너는 몇 살이니? 그래서 동갑이요. 원래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면 너 몇 살이니 하면 대부분 친구 때 나 너랑 동갑인데 이러는데 동갑이요. 희선이가 놀랬어? 희선이가 뭐랬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잘 말 안 시키더라고. 여기 아직도 불편해? 리액션이 안 되나네. 나도 적응하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여기 지금 무릎을 계속 비비면서 입술이 옆에서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물론 사람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 나는 그냥 잠깐 만나도 어쨌든 처음 사람 딱 봤을 때 이 코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몇 마디 툭 던져보면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 중에 운석이랑 맞는 코드가 누구야? 첫 보자마자 일단 희철이. 뭐 희철이는 100%까지. 오. 평생 친구. 와. 와 그걸 지금 계속 한다고? 야 본 지 얼마 전에 했다고? 야 진짜 대박이다. 아니 본 지 몇 번 했다. 문석아. 아니 너무 고맙긴 한데. 너 진짜 문석이 진짜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야, 너무 고맙긴 한데. 김희철이 그렇지 않아. 와 아 또 있네. 아 친구네. 베스트 많이 알아서. 베스트 맞아, 어떻게 친해? 진짜 베스트 프렌드지. 송은이 언니가 김수건이랑 너무 친해. 지금도 친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를 그 언니네 집에 데리고 갔어. 민지. 근데 친해지고 싶은데 너무 낯을 가리고 수경이 적극적이지 않고 막 수기도 의외로 낯가리잖아. 그럼 막 뭐야 막 이러면서 바보 같은 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수경이네 집에는 있고 싶어서 너무 편하고 그래서 언니가 잘 때 나는 이제 일어나고
안 마주치려고. 안 같이 살았어? 너무 그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있었어. 놀러 가고 이제 한 달 정도 있었어. 주인은 마음에 안 드는데 집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거기 계속 있었던 거야? 야, 그게 아저씨도. 그 당시 진짜 좀 이상했던 것 같아. 그치? 가차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고. 집 기운이 좋았나 보다. 영훈이도 그렇잖아. 이렇게 전화는 안 하고 톡으로만. 나도 전화하는 딱 문자로만 하는 스타일이지. 톡도 이렇게 자주 하진 않고. 지금은 그럼 언니랑 숙이랑은 톡은 해? 어떡해. 보고 싶어, 숙연이한테. 그럼 숙연이가 전화 오면 안 받아. 보고 싶다고는 안 해. 우리가 얼마나 친하냐면 전화를 받으면 언니가 아이씨, 뭐야, 왜 전화 받아 이래요. 캐릭터 없게 뭘 전화를 받아. 끊어, 이렇게 하는 식이야. 전화 안 받아. 진짜 같은 사람이다. 아니, 내가 명절에 예전에 숙연이한테 문자를 한번 보냈어. 명절 잘 보내라고. 수근이요. 전화가 오더라고. 수근이 전화하는 거 좋아해. 안 받았어, 나도. 나는 왜냐면 그냥 그래도 목소리 듣는 게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글로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 문자를 했어. 그럼 상대 전화 오면은 떨려? 아니, 전화 오면 일단 숙연이 전화 같은 경우는 왜 못 받냐면 보자고 할까 봐. 어? 아니 보자고 했을 때 그럼 알아. 보고 싶은 거랑 지금 만나고 싶은 거랑은 다른 다르지. 거야. 어머. 지금 문석이 표정 뭐가 다른 거야? 지금 문석이 형 표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근이한테 명절 인사를 보냈잖아.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거기서 다 끝났거든. 나도 다 끝난 거야. 뭐 끝이. 괜히 막 또 통화하면서 막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없는 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이력. 이력? 학원물에 맞아. 학교로 데뷔했잖아. 학교. 청소년 드라마 신세대 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거 있었어. 그걸 데뷔해서 그래. 나 학교 여고 계담. 그래서 아역상을 내가 20살에 받았어. 아역상을? 20살부터 내가 아역을 했거든.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단하다. 그래서 한참 고등학생만 하다가. 여고 계담 완전 최고였나 봐. 무서웠어. 퉁퉁퉁퉁 올 때. 거의 맞아. 그런 최초였잖아. 그때는 어떻게 찍었어? 이거를. 감독님이 줄을 거나 5m마다 바닥에. 이라고. 그래서 강희야 거기서 눈을 동그랗게 떠. 카메라를 보고 딱 했어. 근데 다음에 그 앞에 그대로 걸어와. 거기서 눈을 동그랗게 떠. 명쾌. 그래서 감독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콩콩 귀신이야 이러더라고. 아니 근데 화려한 퍼포먼스는 뭐야? 아영에서 화려한 퍼포먼스. 낯가림 안녕? 아영에서 화려한 퍼포먼스. 내가 사실 아영 되게 나오고 싶었어. 고맙다. 한번 나오는 거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발차기 막 이런 것도 준비해보고. 진짜? 조정석 씨가 했었던데 병뚜껑 차기. 챌린지. 그거 이렇게 하려고 준비. 그거 어려울 텐데? 하루에 한번 될까 말까에 안 되면 같이. 아니야.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지금 했던 대로 그냥 시뮬레이션. 편하게 돌리면 돼. 이렇게 돌아서. 해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오. 놀랐구나. 원래 놀랬죠. 아니 힘이 장난 아니네. 해본다. 예감 좋아. 국캐스팅 백찬민 생각하면서. 이게 이렇게 됐지만 카메라 슬로우 그걸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보여. 장난 아니다. 그냥 차. 네가 차는 걸로 차. 그냥 차도 돼, 그냥 차도 돼. 너 어떻게 찰 건데 해봐봐. 이게 그래서. 그치? 그렇지. 다리가 기니까. 해봐봐, 최대한 높이 차봐봐. 지금 야 살짝 들었는데. 미안한데 왜 자꾸 다 내 얼굴에다 대고. 자꾸 나방이 자존심 상해. 강희 한번 살살 그냥 딱 뚜껑만 찬다고. 오! 오케이. 잘났어. 훌륭해. 최강희 글자 거꾸로 받아쓰기는 뭐야 저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왜 애한테 가르칠 때 거꾸로 써? 여기서 이제 보이게 애가 보이게. 난 거꾸로 빨리 써. 아 진짜? 여기서 이제 이게 소동이 있으면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써. 이렇게 해서. 방향이 바뀌는 거지. 신문을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 이렇게. 고등학교 저렇게 쓴다고? 뭔가, 이거 우리랑 그럼 한번 대결하자는 거? 해보자 그럼. 남들도 빨리 쓸 수 있나? 할 수 있는 거야. 잠깐만. 또 새로운 재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한테.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야 그럼 우리 다 해보자 다.
방송만이 불러준 뭐 있어? 방송만이 불러준 거 받아 적으라고? 호동 장훈 싸움에 수군 등 터진다. 호동 동 시옷인데 헷갈린다. 장훈 호동 장훈 다 썼다. 나도 너도 그때 되게 빨리 쓴다고. 와 어렵다. 어렵다. 뭐야 물결이랑 이거. 와 빠르네 최강이. 진짜 빠르고. 그리고 글씨도 이뻐. 수근 등 터진다. 야 등자만 틀렸네. 아 동자. 너도 수제밖에. 디귿이 헷갈리네. 아니 시귿이 헷갈리네. 시귿도 헷갈려. 디귿이 여보세요. 디귿만 다 틀리게 썼어. 아 난 기억이 문장도 뭐야? 뭐야 방가우야 방가우. 아니 이것도 뒤집어 써야 되는데. 디귿이 되게 어려워. 근데 이런 게 무슨 훈련이 좋긴 하겠다. 왜 이걸 이런 능력이 언제부터 있었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씨 거꾸로 막 과외 같은 것도 하는 거 보잖아. 근데 그게 멋있었어. 맞아 우리 그 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기 같은 것도 막 써보고 했더니 재밌더라고. 대단하다. 재밌었다 이거. 자 우리 자.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상상에서 벗어나요. 와,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의 상상력을 한번 가져와봐. 그래 알겠어. 문제.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했던 적이 있어. 어마어마. 내가 뭘 봤을까. 기본 UFO네. 일단 호동이 형을 너무 존경했잖아. 근데 같이 방송을 하다가 무슨 소리가 들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호동이 형이 김종민 형, 하하 형, 노홍철 형 이런 사람을 진짜 패는 걸 봤어. 왜 저래? 진짜 어마어마한 경기. 진짜 하하 형을 어마어마한 패서 엑스레이트 하하 형이 눈만 뜨리 있대. 그래서 너 정답이면 곤란하다. 그때부터 그래서 하하 너 웃어 이래가지고 하하 됐어. 종민이 형은 살짝씩 까먹기 시작하고 원래 머리 좋았는데 원래 머리가 천재였는데 종국이 형은 근육 키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종국이 형은 울면서 막 종국이 형 얼굴 빨개졌어 지금. 그럴듯하잖아. 내가 뭐 네. 긁는 복권을 샀는데 네가 막 긁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가 오시오래 오시오래 돈 주달라고 긁고 있는데 호시오래 호시오래 그래서 내가 놀란 거야. 그래서 돈을 못 드려 호시오래 돈 좀 주세요 막 그런 거. 기생 이런 정도 생에서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이것만 알려줘.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거를 만약에 맞춘다면 수근이가 맞출 수 있는 확률 99. 집에서 분신사발을 했어. 뭐 힌트 주자. 오셨으면 들어오세요 했더니 문이 열리더니 계속 들어오는 거. 어우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그게 이제서야 잘하냐고. 아니야. 영적인 거 아니야? 아니야. 영적인 거 절대 아니야. 어? 뭐지? 나, 접근하지 마. 내가 맞출 수 있다고? 힌트가 대부분 키 큰 거. 자, 뒷집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능구렁이랑 싸우고 계셨어. 아, 구렁이랑 싸우고 계셨어. 정답! 구렁이랑 싸우고 있는데 구렁이가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나? 구렁이가 이러면서. 땡. 할아버지가 구렁이만한 미꾸라지를 들고서 이 미꾸라지가 네 미꾸라지가 되고 졌어. 그 미꾸라지가 아닙니다. 정답!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구렁이랑 사투라다 구렁이 친해진 거야. 그래서 구렁이가 담 넘어갈 때 할아버지도 같이 담을 넘어서 그때부터 도벽이 생기셨어. 그래서 안 넘어가기 시작했어 할아버지가 동네 담을. 땡! 너무 아쉬운데? 아무 무기도 없이 눈구렁이를 무찌르셨어. 정답! 구렁이가 할아버지를 감쌌어. 어? 혀를 막 내밀고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진짜 그 상황에서 구렁이 눈을 이걸로 빡! 찍어가지고 눈을 찍어가지고 구렁이 무찔렀어. 땡! 거의 다 왔어. 할아버지! 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할아버지가 구렁이랑 싸우고 있다가 한번 물린 거야. 근데 할아버지도 같이 물었어. 오. 아니야. 정답. 막 혀를 막 이러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맞나 보다. 몸이 다 묶였잖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에이 침을 태 하고 뱉었어. 그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침이 독침이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침을 구렁이가 먹고 죽었어. 정답.
야, 이 말도 안 돼! 나 웃기려고 한 건데! 할아버지 침 맞고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야, 고령이가 사람 침이 죽었다고? 할아버지가 히드라 리스크도 아니고! 내가 직접 목격한 상황을 얘기해 줄게. 엄마가 추어탕 먹을 거니까 미꾸라지 잡아와. 시골 가서 우리는 미꾸라지 잡아다 엄마한테 갖다 줬어. 그렇지, 죽대 들고 와서. 미꾸라지 잡고 있는데 우리 뒷집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 계신데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 이렇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시고 그래서 맞아, 맞아, 많이 이렇게 굽으셔서 이렇게 가시는데 미꾸라지를 막 한참 잡고 있었어, 갑자기. 오!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저쪽을 딱 봤는데 할아버지 허리가 펴지신 거야. 할아버지니까. 아. 내가 십몇 년 동안 항상 구부 다니셨는데 허리가 펴지신 거야. 이건 사고다.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걸 감지하고 겁일이 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막 달려갔어. 할아버지가 이 눈구멍이 감겨있는 거야. 와. 몸통이 막 이만. 아나콘다처럼? 어. 나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목욕하러 갔다가 이 눈이 안 좋으시니까 지나가는 눈구렁이를 이렇게 건든 거야. 잡아 끌으셨구나. 그냥. 그냥 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잡아 끌은 거야. 이게 눈구렁이가 보통 압살을 시키거든, 사람을. 도로 죽이는 게 아니라 쪼이니까 이렇게 펴지신 거야. 야. 근데 그 와중에 뱃머리 어떻게 잡으시고 진짜 잠깐만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런데 뱀이 죽었다는 거야? 아니, 할아버지 내가 내가 오, 그러니까 사람 이게 파출미한테는 사람 침이 이 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서장훈 구릉인 거야. 너무 깔끔해. 아, 그래서 침에 침이니까. 이런 거 내가 죽고 다시. 아, 서장훈 구릉이니까. 서장훈이면 차라리 죽지. 그래. 서장훈이면. 형은 뭐 또 동물 본 거 있어? 난 너무 많아. 한 번은 이 그림자 하나 큰 게 훅 지나가. 그래서 딱 봤더니 매가. 서, 멈춰있는 거야. 이 기류를 타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봤나 봐. 팔광을 촥 접히면 확 내려. 내가. 근데 원래 그림은 이렇게 올라가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부딪혔어? 그래서 내가 아팠나 보다. 제가 너무 세게 신기한 거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배워 자르고 나면 집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동 올라와 있잖아요, 집 머리가. 거기에 부리가 걸린 거야.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러고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이제 밀어줘서 또 날아가고. 내가 볼 때 몸처럼 이만해. 아니, 이게 뭔가 진짜 뭐. 아, 진짜. 뭐 그렇게 따질 거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 차라리. 진짜 이거는 내가 하늘에서 지금, 뭐가 나는 떨어졌어? 솔직히 지금 이 얘기를 해봤자 나를 이상한 놈처럼 보여. 아니야, 믿어. 나는 좋아, 얘기해. 내가 코코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코코아가? 그게 50원이었어. 그게 너무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진짜 소원을 했어. 아, 50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50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50원. 먹고 싶어서 50원만 있으면 사 먹을 수 있으면 설마. 운동장 가운데를 딱 지나가는데 머리에 뭐가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야. 아, 설마. 설마 그게 50원이라고 얘기하지는 마. 아, 50원. 아이. 아니 진짜로 내가 만약에 내가 너 맞히려고 너 학교 가는데 저기 저 니네 교실에서 누가 너 맞히 야 쟤 맞히 뭐 이거 맞히 그랬으면 야 그래도 근데, 50원 그랬으면 그 정도로 날라와서 맞았으면 상처가 나거나 나의 타격감이 있어. 그런데 내 느낌은 어땠냐면 따뜻하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동전을 그냥 머리 인중 바로 한 10cm 정도에서 코코아 사 먹어. 아까 그 내가 맞힌 거 아니야? 너 도와줬다. 내가 줬다. 매. 내가. 고맙다고. 아, 맞다. 내가. 근데.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고마워. 은혜가 품매네. 은혜가 품매.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이야기 되네. 내가 이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 왜냐면 안 믿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난 이거 얘기하면서 난 너무 지금도 신기해. 최강 동안 내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 그게 뭐게? 노래할 때 녹음실에 뭐 귀신이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여고괴담을 찍는데 이렇게 누나가 귀신이었잖아. 귀신 역할을 막 하고 있었어.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네가 귀신이야? 이러면 귀신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 땡. 상대역이 있는 줄 알고 손으로 대사까지 주고받았어. 근데 감독님도 완전 빠져가지고 캣! 광희 최고였다. 아 너무 무섭다. 어 그래 했는데 사실 혼자 한 거야. 아무튼 땡. 무서움을 많이 타. 그래서 생긴 일이기도 해. 매니저랑 같이 화장실을 갔다던가 뭐 아니면 다른 뭐 배우나 너 누구 이렇게 갔는데 그 같이 간 사람은 그냥 단순히 기다렸을 뿐인데 귀신인 줄 알고 그냥 막 땡. 아 근데 장훈이 천재 같아. 어? 근사 치러 왔어. 일본인 줄 하나만 줘.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아 화장실이 맞네.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 화장실 갔는데 소변이 아니라 큰 거였는데 큰 걸 팍 봤는데 밑에서 오미야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변기 안에서 빨개지는 쳐다보고. 아. 영화 다 찍고 나서 시사회에서 생긴 일이야. 시사회 화장실. 아 시사회를 갔는데 수기가 보러 왔어. 그 수기 언니랑 언니나 화장실 가자 했는데 화장실에서 보고 수기 보고 귀신인 자고 놀래가지고 강희야 휴지 좀 줘. 아 깜짝이야 놀래가지고. 땡. 정답. 여고괴담 시사회였어. 누나 그냥 화장실 가서 안에 있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막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근데 여고괴담에서 누나는 귀신이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여고괴담을 보고 어 여고괴담 무서워 무서워 하는데 화장실에 누나랑 딱 마주치더니 어. 그 사람들이 아! 어, 그럴 수도 있다. 아. 정답! 근데 내가 여고괴담을 찍고 왔는데 난 진짜 공포 너무 무서워해. 그때 그 우리 여고괴담에 내가 캐스팅이 된 거야. 영화 개봉해서 시사회장에 딱 앉아서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내가 두두두두두 오는 거야. 찍었는데도? 그래서 내가 소리를 제일 크게 지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끝까지 제대로 못 보고 그때 딱 한 번 보고 안 봤어. 그래서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 근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 어떡하지? 그러고서 문을 되게 조심스럽게 열고 열고 이렇게 나가서 내가 하얀색 원피스 입고 있었어, 단발머리. 이게 민소매 이렇게 롱. 그래서 내가 근데 버릇이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이렇게 누가 오면은 이렇게 올려다본단 말이야. 와, 소름이다. 무섭다. 그 나가서 문을 열고 어, 이렇게 되게 조심, 그 사람 놀랄까 봐 올려다보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 주저앉았어. 그분도 아마 근데 나도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나도 아니, 너무 놀랐어. 그분도 아마 어. 영화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아우 잠깐 쉬어야겠다 그러고 쉬는 김에 화장실에 아우 갔는데 아니 나도 내가 무서워서 거기 온 건데 그러니까 날 봤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본인도 놀라지 않았어? 그 사람 놀래서? 나도 놀래서 같이 놀래 원래 같이 놀래다 이 사람